덧붙으세요. 아, 너네도 저... 내가 싫으니? 아니, 저 너무 좋죠. 여기 오는 모든 후배들마다 제 옆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아, 윤경 PD님. 아니요, 저 뭐 바짝 붙을 수 있죠. 네네. 감사합니다. 특집입니다. 아, 빠삐용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빠삐용이라 하면 이제 도망친 사람들. 그 빠삐용이 그 섬에서 너무 싫으니까 뛰어내리잖아요. 여기 있기 싫어가지고 이제 대탈출을 해서 그 망망대해를 건너서 이제 육지를 향해 가는데 이제 제품을 떠난 그런 친구들이 몇 있어요. 이제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들을 오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조금 부탁을 할까 봐요. 네. 하나 둘 셋. 하나는 뭐야? 너 아이돌이야? 저 짜온 게 있거든요. 잠시. 아, 그래? 알았어.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능계의 다비치. 사이렌 연출을 맡은 이은경 PD고요. 안녕하세요. 작가 최진아입니다. 너 진짜 큰일 날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이란 우리 이은경 PD도 그렇고 최진아 작가도 그렇고 TVN에서 사실은 오랫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호흡을 맞췄던 이제 후배분들이신데 그러다가 하나 둘 이제 제 곁을 떠났죠. 저희는 떠나지 않았죠. 네? 제가 네. 쫓아냈나요? 아니, 늘 마음만은 여기. 아, 마음만은? 네, 네. 마음만 그럼 넷플릭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마음은 여기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넷플릭스. 네. 우리 이은경 PD랑 최진아 작가는 화제작이죠.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사이렌, 불의 섬이라는 프로그램을 이 두 친구가 자랑스럽게도 이제 나가서 네,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또 사이렌이 뭐 하는 거냐고 하는데 지금 넷플릭스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사이렌 불의 섬이라고 서바이벌 장르라고 보면 돼요. 네네네, 그렇죠. 네. 네, 군인이랑 경찰이 대결하는 건가 봄. 그거 말고도 여섯 직군이 나옵니다. 오... 후배가 한다니까 좀 봤어요. 후배가 한다니까. 네,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전략을 들고 합니다. 옛날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니고. 왜 자꾸 쫓아지나 작가님? 존댓말 쓰는 게 너무 웃겨요. 아, 왜요? 저는 늘 우리 후배님들을 존경하고 우리 이은경 PD님, 최진아 작가님 너무 존경하고 있기 네. 때문에 유퀴즈 출신 PD님이시다. 어떻게 알죠? 이렇게 아는 가족인가요? 엄마? 맞습니다. 우리 이은경 PD 유퀴즈도 했었고요. 이은경 PD는 그 입사한 연도가 언제였죠? 저는 TVN 2013년 하반기 입사. 2013년 하반기. 네. 상반기는 누구 있어? 6개월 차이겠네요. TVN은 그럼? 이제 보통 하반기만 뽑는데요. 그럼 왜 하반기라고? 근데 그 해에만 상반기를 뽑았는데 아. 그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박현영 PD입니다. 아. 네, 유일하게 6개월 차이. 아, 그럼 박현영의 6개월 후배입니까? 네네, 6개월. 아, 그럼 그 6개월 때문에 사실 선배님이라고 하기에 조금 짜증날 때가 있지 않나요? 아, 아니요, 너무 선배님이시죠. 네, 방송인. 아, 박현용 PD를 그럼 존경한다. 아, 너무 존경하죠. 뭐 받았어? 옷 하나 받으려고. 네, 그때 어쨌든 입사에서는 그럼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TV에는 인턴 기간이 있는데요. 그 인턴 기간이 인턴 얼마나 하더라? 6주를 하는데 3주를 한 프로그램을 하고 반반하죠. 예. 네, 뒷 프로그램에 또 3주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인턴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앞에 3주를 절었어요. 아, 우리 또 우리 제나가 또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떨어지겠다고 이제 마음을 아, 난 분명히 떨어지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음을 아예 내려놓고 근데 다음 이제 그 인턴이 꽃보다 누나 인턴으로 이제 배정을 받았다고. 아, 꽃 누나. 네네. 그래가지고 선배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인턴 첫날 이렇게 딱 가만히 앉아있어요. 너무 쫄아가지고. 네. 앉아있었는데 선배님이 갑자기 막 휘적휘적 이렇게 들어오시고. 휘적휘적이요? 휘적휘적 들어오시는. 제가 약간 이런 거 좀 해명하고 싶었던 게 그 제가 막내 PD 나오는 걸 봤거든요. 네네네. 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네. 이제 안영은 PD랑 명진 PD 나올 때. 일어서서 네. 인사를 시켰다. 얘기를 제가 보면서 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친구들, 그걸 해명하려고 그 친구들의 기억이 좀 잘못됐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한테 오셔서
사실 그때도 이미 너무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저한테 아, 약간 그대로 워딩을 진짜 하자면 안녕? 난 나영석 PD라고 해. 너가 오늘 처음 온 인턴이니? 잘 부탁한다 하면서 악수를 딱 이렇게 하셨어요. 멋있는데? 약간 웹소재지.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올 때마다 진짜 다양하게 그랬나 봐. 아니 사실은 아마도 이 말을 들어보면 아마도 장난치려고 했던 것지 않을까? 아니요. 아 진짜 내가 약간 좀 왜냐면 거기 막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제 느낌이 그렇게 대단한 선배님이 저한테 잘 부탁한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 이미 저는 이제 떨어졌을 거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 따스한 말 한마디가 약간 너무 널 다시 있게 했네. 네. 우리 그래서... 윤경 PD를 사이렌까지 만든 건 사실 그 순간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어 그럼요. 영혼을 제가 갈아 넣어서 꽃누나에 뭐라도 일조를 하겠다. 네, 네.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선배님과 그때 계셨던 선배님들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합격한 게 아닌가. 감사드립니다. 저를 잘했고 일단 주셨... 하나 잘했고 네. 카운트 됐나요? 그래서 10개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매달 10개 정도 하나 했고 그래서 이제 입사를 해서 첫 배치는 저는 이제 겉탑 푸른 겉탑? 아니요 저는 그 황금 겉탑이라고 조기종료 아 네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걸 뭐 네. 조기종료 수도 없이 합니다 저희. 네네. 네. 근데 그걸 하고 있는 와중에 그 프로그램 끝나기 전에 갑자기 이제 그 희연 선배님이라고 박희연 PD님 아, 뭐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TVN의 마더 테레사. 네네네. TVN의 가브리엘. 대천사. 네. 네 대천사죠. 네. 하다 이제 전화 와서 우리 팀으로 오기로 했는데 내일부터 바로 옮겨라. 그때 희연이가 뭐 하고 있었죠? 삼시세끼 시즌 1. 아 삼시세끼를 이제 막 1탄이죠. 그러니까 이서진 네. 씨랑 옥태경 씨 나왔던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때 되게 좀 복잡했을 텐데 너가 그때부터 들어왔구나. 어 네네네. 그 막내가 필요하다. 아. 네, 삼시세끼의 막내가 필요하다. 그때 박희연 PD가 저랑 공동 연출로 소위 말하는 이제 첫 입봉, 입봉을 할 때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그런 좋은 일들 많이 해줄 막내가 필요하다. 네. 이제 위에 이제 선배님들밖에 안 계시니까 저가 그 팀으로 이제 배정을 받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선배님이랑 같이 한 건 삼세끼 정선원, 그다음 어촌원, 꽃탈배 그리스, 꽃보다 청춘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갔니? 너 많이 그, 했다. 하늘이. 강을 데려온 그리고 신설기 2.5 그 청도 간 거 그거를 하다가 이제 그 박현 PD님이 이제 나가셔서 입봉을 하시게 돼가지고 아버지와 나라는 프로그램으로 네, 또 팔려갔죠 입봉 네, 그때 첫 이제 탈출기 그때 안내 보냈어야 되는데 네. 그럼 삼시세끼 시즌 1 할 때가 즉 옥순봉에서 촬영할 때가 저랑은 처음으로 이제 작업을 같이 그럼요. 그때 어떻게 제가 뭐 다정하게 많이 가르쳐 주던가요? 어, 너무 그때 많이 배워가지고 그게 네. 지금 저의 어떤 PD의 자양분이 지금 되고 있고 그 스케줄이 그때는 좀 빡빡하긴 했어가지고 PD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촬영장에 못 오는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저는 정말 1년 차라 아무것도 모를 때였는데 그때가 사실 방송을 하면서 촬영을 같이 하니까 뭐 누군가는 맞아, 막 편집하고 있고 누군가는 막 촬영장에 가서 네. 또 막 촬영을 진행해야 되고 약간 이런 일들이 좀 많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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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선배님만 촬영을 가는 어떤 회차가 있었는데 아 저하고? 네 둘이 그러니까 선배님과 저하고 막내하고 갓 네, 입사한 네, 막내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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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있었는데 둘이는 잘 안 가는데? 보통 그래도 촬영을 하는데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 게 희연 선배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천사님이 마더 테사, 네네. 대천사의 대천사 가라사대 네네 영호 선배가 다 해줄 거다 가면 아. 어,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가면 영호 선배가 다 정리해줄 거고 너는 그냥 영호 선배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아 너 비록 1년 차지만 너 네네네네네. 진짜 뭐 어차피 나피님 다 알아서 할 거야 네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딱 옥순봉 도착해서 선배님을 딱 찾았는데 선배님이 그 평상에 누우셔가지고 다 됐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 집에 도착했는데? 네 저 지금 도착했는데 평상에 누워계시고 저 아, 누워있다가 거치는 다 달았지? 이렇게 해서 거치가 뭐죠? 제가 약간 이런 아 거치가 뭔지도 모르는 아, 완전, 완전. 막내한테 아,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아 이게 대천사의 말과 현장이 좀 다르구나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네네네. 선배님 또 피곤하신가 평소에 누워 계실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엄청 열심히 잘 배웠는데 네. 제가 그때는 이제 예고를 막 하던 때여가지고 예고편 원래 들어오면은 뭐 막내가 사실 예고편집부터 네네. 하니까 네. 근데 저희가 그때 정말 실시간으로 돌아가던 때라 목요일날 찍은 촬영분을 들고 올라가서 금요일 방송분에 예고를 붙여야 되는 아 엄청 빡세네요 아, 네네 싱크를 막 맞추면서 네네. 막 올라가서 해야 되는 봉고차 안에서 네네. 싱크를 봉고차 안에서 막 백업을 막 하면서 해야 되는 그 날도 또 대천사님이 네. 영웅 선배가 분명히 그런 디렉션을 주실 거다 예고에 대한 아 걱정하지 마라 아, 비록 시간은 하루밖에 아, 없지만 아, 영수 선배가 뭐 아,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면 아, 그대로 하면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날 그 시간이 임박하니까 너가 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영수 선배가 딱 올라가기 전에 오늘 재밌었던 거 이렇게 이렇게 탁탁 붙이면 되게 얘기해 주실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내일 방송인데 목요일 이제 오후 10시에 선배님이 딱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야 돼 배차 준비됐지 해서 아 네 저 이제 노트북이랑 이제 다 들고 선배님한테 딱 가는데 선배님이 잘할 수 있잖아 너 지금 머리에 다 켄토 섰잖아 네? 저요? 이랬더니 그럼 너 잘할 수 있... 올라가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아니 제가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랄까요 믿었 비록 1년차 후배지만 비록 본 어제 처음 봤지만 믿었다 저 후배를 믿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이 한마디였죠 알겠습니다 그런 또 짜릿한 추억이 네, 있었네요 삼시세끼 하면서는 뭐 또 다른 추억은 없나요? 아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랑 아 진아도 그때 삼시세끼 같이 했나요? 아 그때 처음 만났군요 두 분이 아 그 이게 저희가 이 두 분의 관계가 지금 메인 PD 메인 작가잖아요 이 두 분이 어쨌든 지금은 같이 이제는 메인이 돼서 큰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사이지만 삼시세끼 할 때만 해도 이제 갓 입사 네 그때 진아 작가는 몇 년 차 작가였나요? 전 그때 4년 차였는데 작가로 치면 약간 짜바리였어요. 짜바리. 밑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그, 네. 그때 응답하라 1988을 하시다가 예능 팀으로 맞아요. 갑자기. 아, 이제. 네. 드라마를 먼저 하다가. 네. 네. 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진아야 드라마 재밌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서두가 너무 무섭다. 아니 우정이 걔는 왜 그래요? 아니 그 후배한테 좀 친절하게 얘기하면 되지. 아 되게 친절하게. 네. 미담하나? 아, 네.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내일부터 그 밭을 갈러 가야 될 것 같아. 내일요? 그래서 갑자기 드라마 회의실에서 짐 싸가지고 여기 옥순봉으로 옥순봉으로 갑니다. 그래서 삼시세끼를 네, 그때 이제 나피님도 처음 뵙고 아 그럼 둘 다 삼시에서 저를 네네네 아 그랬군요. 네. 그럼 두 분 뭐랄까요? 어쨌든 그때 둘 다 막내고였으니까 둘 다 서로 약간 기대면서 그렇게 또 일을 했겠네요. 아 아니에요.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아 누가? 아니 그게 아니라 서로? 별로 그러니까 안 친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이제 서로 뭐 대화를 사실 할 시간도 딱히 없고 그렇게 바빴어 그때? 말해도 돼요? 오늘 여유 있는 자리에서 오늘 평상에 누워 있는 여유. 야 왜 나는 맨날 그렇게 평상에 누워 있었어요? 아니 너 늘 피곤하시니까. 제가 바쁘시니까. 바쁘시니까. 저희 또 다 어우르시느라. 네. 아 그래서 저희는 뭐 대화도 거의 못 하다가 이제 삼시세끼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이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었는데 네 예, 있죠 알죠 네. 바로 그 뒤에 마을 거기에 이제 마을 거의 둘 다 눈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 말을 했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쳐다보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이렇게 앞을 제가 그냥 허공을 보면서 아 그냥 마을회관 같은데 네네네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허공을 보면서 작가님은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진짜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냥 훅 삐져나왔네요 내 진심이 어떤 그 공허한 마음에 실려서 풍선에 바람 빠지듯 슉 하고 그냥 나와버린 거죠 비유가 적절하다 근데 약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전 다음 주에 그만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좀 약간 쥐기 싫어가지고
아니요, 제가 더 빨리 그만둘 건데 제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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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아니요, 제가 먼저. 제가 먼저. 건데. 아, 약간 회사 배틀. 에이, 내가 먼저 그만둘 거다. 아닌데? 배틀이 붙었네요. 아니, 너무 싫은 건 아니고 그냥. 네, 그래, 그래, 모두 꿈꾸니까요, 퇴사. 네, 퇴사는 뭐 저도 꿈꿉니다. 네. 네. 그러다가 아, 그럼 그만두기 전에 뭐 술이나 한번 먹어요 했는데. 아, 거기서. 네네네. 막내끼리 갑자기 이제 에이, 회사 욕을 하다 하나가 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원래 그 큰 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주적 앞에서 에이, 하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너무 바빠서 술을 못 먹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정선 옥순봉에서 마지막 회 촬영을 준비하면서 이제 바닥을 쓸고 닦고 뭐 이렇게 할 때 바닥을 이제 제가 다 쓸고 닦고 나면 아 그럼요 그럼요 남은 부분 아, 혹시 뭐 떨어진 네. 게 있나 이런 거 볼 때 네네 네 그때 이제 저도 그때도 혹시 저 평상에 누워 있었나요? 아 이제 아니, 곧 아니, 등장하세요. 아 그래요? 그때 저희가 이제 진짜 마지막 회니까 네. 작가님 뭐 진짜 언제까지 왜 아직도 여기 계세요? 이제 마지막 회인데 저희 그만두기로 했잖아요 했더니 저 진짜 이거 끝나면 그만둘 거예요. 그쵸? 진짜 그만둘 거죠? 막 이러면서 그 거실에서 네, 들고 닦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작은 방에서 선배님이 아 그날따라 평상에 안 있고 갑자기 작은 방에 누워있던? 왜냐면 날이 추워가지고 아, 아, 겨울이야 겨울이 어, 아, 겨울이었어. 내가 그 작은 방에 누워있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가을에, 아, 가을에는 평상에 누워있는데 이제 날이 곧 추워지잖아요. 그럼 이제 작은 방 에, 그러다가 이제 그 아랫목에 누워 계시던 선배님이 나오시면서 화목난로 옆에 있던 장작을 이렇게 하나 집어 들으시고 네. 난로에 그 장작을 이렇게 던지시면서 은경아 너 그만둘 거니? 이렇게 하고 나가셨어요. 아, 고 왜 뭐 힘든 거 없어? 뭐 이게 아니라 장작 세 개 던지고 아, 그런 얘기 분명 하셨을 건데 제가 기억 못 하는 건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기억엔 기억 없긴 조작. 해요. 기억 조작. 네, 조작 그, 시도했는데 실패했네요. 아, 그 약간 아, 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뭐 잠투정? 잠투정?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선배님 나가시자마자 제가 저는 진짜 잘린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술 한번 먹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작가님이랑 홍대에서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그렇게 하면서 친해지게 됐죠. 아 그때가 어쨌든 두 분이 처음으로 서로 네. 네, 네, 네. 뭐 술 먹으면서 그러면 뭐 대주 욕도 하고 했겠네요 최선 작가님. 아닙니다 저는 왜요? 너무 아니 뭐 지금은 서로 뭐 다른 회사인데 뭐 아... 아는 선배지 뭐. 아 근데 대주 선배님은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요. 저기 앉아 계셔가지고 대주가 지금 소파에 앉아 있어가지고 편하게 편하게 네, 그런 일이 좀 있었고 그러면 최선아 작가님은 그때 삼시 네. 사실 갑자기 그 갑자기 드라마 쓰다가 아. 진가방 들고 거기 간 거잖아요 옥순봉에. 네. 최진 작가님 뭐 거기서 고생했던 거나 뭐 에피소드 없습니까? 그 삼시세끼 할 때요? 기억이 없나요? 아 아니에요 저 기억났어요. 기억을 그냥 아니에요. 삭제했구나. 왜냐면 진짜 기억하기 싫은 거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딱 기억났어요. 제가 그때 너무 어린 연차였는데 나피님이랑 우정 언니가 저한테 담당을 처음으로 주신 거예요. 아, 너 뭐 담당 뭐 담당. 네, 보통 네. 이제 작가들은 담당 있거든요. 뭐 네. 너는 텃밭 담당. 나는 뭐 주방 담당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문제가 생기면 네, 책임을 지고 또 네,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한 명 이제 컨트롤 해야 하니까. 근데 저한테 담당을 주시는데 그 등장 인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나 진짜 드디어 이제 처음 담당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 잭슨 아세요? 사냥 양이거든요? 저희 그 사냥류 짜는 거 갓세븐 아니고 잭슨을 갑자기 구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냥을 섭외해서 밥 주고 털 빗어주고 물 내리고 새끼 받고 그 친구 맞다 아, 거기서 네. 아이까지 낳았어요. 네. 그때 저 서울에 회의하다 내려가라고 아이 낳는 거 찍어야 된다. 찍어야 되니까 코트 입고 네. 아 제가 갑자기 회의하다 은경아 아니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아 눈으로 너 지금 가 아 회의하다가 코트 입고 있는데 지금 출발 잭슨 새끼 낳는데 이렇게 빨리 찍어야 돼. 은경아 가서 찍어 할 수 있지? 아 네. 내가 뭐 어떻게 찍으라고 여기까지 해줘야 돼? 할 수 있잖아. 아 그럼 할 수 있다. 많이 배웠죠.
아 너무 네. 와, 지금 그때가 아니었으면 사이렌이 아, 없었죠. 아 네 그때 제가 이제 아무래도 후배들을 성장시켜야 되니까. 아 그럼요. 네 왜냐면 성장에 가장 필요한 연료는 여러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디렉션이 없이 어떤 상황에 줘야 그 안에서 그런 거 생각해보세요. 레고를 맞춰야 되는데 레고 맞출 때 여러분 갑자기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왜 대기업이 만들어준 설명서를 보면서 이 시간과 공과 돈을 들여서 이 짓을 하고 있지? 하지만 멈출 수가 없네? 할 때가 있거든요. 성장을 시키는 건 설명서가 없을 때 레고를 왜 설명서가 없지? 저 나쁜 놈.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지? 하지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설명서를 써나가는 거죠. 그러라고 제가 평상에 누워있는 거고 그러라고 제가 회의에다 갑자기 좀 전에 미리 얘기를 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바로 눈으로 은경아 내려가야지. 지금 잭슨의 애를 낳는다는데 지금 아 그럼 바로 내려가야지. 설명서 없이 또 시킨 얘기 몇 개 해도 돼요? 좀 뭐 줄줄이 할 수 있는데 또 있어요? 아, 뭐 하나 또 가볍게 하나 풀면 제가 꽃보다 청춘 아이슬란드 편을 그때는 이미 그래도 연차가 조금 그래도 쌓였어요. 3년차 한창 일할 때죠. 3년차 쓰기 너무 좋죠. 3년차는 설명서도 눈빛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때는 저는 그래도 어쨌든 어린 연차긴 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 강하늘 씨가 청룡영화제에 이제 노미네이트 되셔가지고 네 늦게 왔죠. 저희의 원래 그 스케줄에 맞아. 못 맞추고 좀 늦게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 약간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몰카처럼 강하늘 씨가 하루인가 늦게 와서 합류를 합니다. 아이슬란드에서. 근데 이제 저한테 너가 이제 강하늘 씨를 담당을 해가지고 아이슬란드까지 데려오는 걸 그 너가 해라 이렇게 이제 저한테 미션 주신 거예요. 설명서 없이. 아니, 처음에는 근데 그게 이제 어린 연차한테 그렇게 어떤 담당 어떤 한 구달을 딱 주시는 게 되게 큰 일이긴 하니까 처음에는 막 진짜 그 맞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를 설명서 없지만 열심히 해서 이걸 메이드 해야겠어 이렇게 막 했는데 이제 청룡영화제 날이 모든 팀들은 본지는 이제 이미 다 아이슬란드 다 있고 갔죠. 저랑 작가님 한 분이랑 카메라 감독님 한 분 이렇게 셋이서 청룡영화제에 있는 곳에 갔어요. 그때 경희대 평화전당 거기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네네네. 강하늘 씨가 나오기만. 네네. 그 강하늘 씨도 전혀 상황을 모르던 때여가지고. 진짜 그때 찐으로. 근데 그 선배님이 아이슬란드 좀 걱정이 약간 되셨나 봐요. 제가 그래도 어리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너 그 뭐라고 할 거야? 무슨 프로그램에서 나왔다고 할 거야? 또 뭐라고 할 거야? 뭐 아리랑 TV? 뭐 정말이야.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렇게나 MNET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해 뭐 이렇게 하면서 은경아 그리고 만약에 실패하면 지금 여기 막내 없거든 너라도 와야 되니까 비행기는 타 하셔가지고 제가 뭐 저 혼자는 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해내고 말았죠. 아 해냈죠. 해내고 말았죠. 아 너무 해냈죠. 왜 해냈습니까? 설명서가 없었던 정답입니다. 아, 네. 설명서가 이씨 해냈으면 이은경 PD가 성장하지 못했어요. 아 그럼요. 네, 하지만 강렬한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는 거죠. 뇌리에. 아 그럼요. 그게 나중에 연출의 자양분으로 쓰이는 거죠.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렇고 우리 최진아 작가님은 이제 너는 말하지 말고 아주 그런가요? 네. 우리 최진아 작가님은 어떤 좋은 기억이 있나요? 저는 그 삼색이 처음 왔을 때 나피님 이제 처음 만나니까 그때도 되게 대단하신 분이어가지고 전 처음 만나서 너무 떨린 거예요. 근데 너무 인간적이고 막 저희 말도 너무 잘 들어주시고 막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저희가 회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아? 나 또 뭐 때문에 우정이랑 싸우고 있었구나. 그날에 이제 저희가 꽃할배 회의를 할 때였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라를 정하는 뭔가 과정이 있었는데 그쪽 회의가 잘 안 풀려가지고 좀 회의실이 고요한 약간 정적이 흐를 때 있죠. 네, 서로 의견이 다르고 막 이럴 때 네, 그 회의를 하면서 좀 정적이 찾아왔는데 저는 이제 제가 그때 약간 중간 연차여가지고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쇄신을 해야겠다. 지금 다들 너무 다운돼 있고 지금 피디님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분위기를 바꿔볼까? 이렇게 해서 피디님 저희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이렇게
아, 분위기를 좀 풀어서 잠깐 뭐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 올 수도 있고. 아, 네네. 다른 데로 화제를 돌려고 했는데 그때 피니님이 핸드폰을 보고 계셨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피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먹어. 무서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설명서 없이. 아니, 제가 저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먹지 마 했으면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먹어. 아니 근데 아유, 그럼... 제가 꼭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다기보다 좀 바꿔보자 이런 얘기였는데 먹어라. 너는 먹어라. 뭐 카드라도 이렇게. 제가 기대했던 만은 그런 거였어요. 그, 아, 같이 먹으러 가자. 또는 뭐 그래 진아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면서 뭐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잠깐 우리 쉬어볼까? 이런 의미였는데 왠지 설명서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먹어. 이 눈을 또 오랜만에 봤더니 오글거리네. 왜 그러세요? 자, 우리 은경 PD님, 최진 작가님에게 보통 이제 물론 이런 짧은 기억이 있겠지만 좋은 기억 많죠. 대부분은 좋은 기억으로 아마도 그런 일은 뭐 또 있진 않아. 아니요 기억 없어요. 없습니다. 바로. 네,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영희 PD님은 그럼 삼시세끼 끝나고 그때 저랑 꽃보다 청춘하고 또 뭐 아 그러고 제가 이제 대천사님과 잠깐 나갔다가 네, 박희연 대천사님과 이제 다른 프로를 했다가 네네 그 프로그램이 이제 종양을 하고 네. 저는 다른 희연 선배랑 또 집밥백 선생 글로 이제 넘어가 있었는데 또 그 대천 오늘 너무 지분지 많으신데 대천사님이 또 네 대천사님 갑자기 이제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일단 시작이 눈물이에요. 네. 대천사가 대천사의 눈물. 네네네. 그러면 내가 막 달려가서 난 희연이가 해달라는 건 난 다 해줄 거야. 받아서 성수로 먹어야 되는데 난 진짜 달려갈 거야 희연이한테. 네. 하여튼 네. 대천사의 눈물 우시면서 갑자기 너를 영석 선배대로 다시 보내기로 했어. 거기 가면 인센티브도 많이 받잖아. 인센티브. 본인은 네 본인이 너무 아끼는 후배지만 아, 네네네. 후배의 그런 어떤 앞날을 위해. 그러니까 희연이는 은경 PD랑 같이 일하고 싶지만 어쨌든 보내겠다. 뭐 이건 마치 부잣집으로 양자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넌 내 딸이지만 나랑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지려고 저 부잣집 가면 밥도 안 굶고 안 돼. 뭐 이런 느낌으로 다시 저한테 온 거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근데 울면서 제가 이제 뭐 정할 수 있는 건 딱 없었어요. 인센티브 또 쏠쏠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 돌아온 이유가 그때 이제 앞에 같이 프로그램을 했던 조연출 선배님들의 입봉이 좀 이렇게 쭉쭉쭉 있었어가지고 네. 그게 사실 저희가 그때 1기 PD 입봉 프로젝트 맞아요. 뭐 누구도 그렇게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같이 일했던 TVN 1기죠. 자기 프로그램을 하나씩 만들어서 분가를 시켜주자. 그래서 이제 우영이한테 신원일기를 같이 만들어서 해주고 정우가 알쓸신장 그 다음에 진주가 윤식당으로 네. 그때 입봉을 해서 나갔죠. 저는 이제 신원일기 알쓸신장을 했고 작가님은 윤식당. 아 맞아요. 그때는 이제 저희는 다른 프로. 아 그때 네. 이제 드디어 갈라졌군요. 네네네네. 두 분이 그때 알쓸이나 신원일기 할 때는 또 뭐 기억나는 일은 없고요. 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호랑이를 하든지 뭐 말든지 아, 미담이죠 미담. 아 미담 그러니까 강하게 키우는 얼마든지 미담 뭐 얼마든지 아. 저는 선배님 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사실 생각하는데 네. 저희는 진짜로 대본이 없고 출연자들 막 풀어놓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늘 얘기하셨던 게 출연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저희는 이제 뭐 100가지 가능성을 다 준비를 이제 해놓고 아, 저희는 그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다 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일로 갈지 모르면 우린 다 가봐. A, B조 니네 가봐. C조 먼저 해보고 뭐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알쓸신잡 시즌 1에 그래도 이제 대충 이렇게는 할 거야 라는 어떤 아마도 이렇게는 할 거야 요런 정도는 이제 정해 놓는데 알쓸신잡 맨 첫 촬영이 통영
이었는데 첫 촬영. 네. 원래 첫 촬영은 바뀌는 게 많고. 아, 예, 그럼요, 그럼요. 너무 완전 네. 이해하고 사실 그럴 때 짜릿함을 느껴요. 그렇죠. 아, 너무 짜릿하죠. 그것이 네 연출의 어떤 기반이 된 거예요. 아, 그럼요. 그것이 사이렌을 만든 거고요. 근데 네, 하이파이브 탁 치고.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통영 네. 첫 촬영. 근데 이제 저는 또 그 선생님들 모시고 네, 사전 세팅 팀이어서 하루 전날 이제 내려가서 저희의 예상은 선생님들이 이제 네 분이서 차를 타고 이제 내려오시면서. 그렇죠. 네. 그 시민 선생님이 자주 가시는 통영에 이제 도다리 쑥국집이 있는데 그 도다리 쑥국으로 점심을 다 드시고 아마 찢어지실 거다. 시간상으로 봐서 무조건 네. 뭘 먹어야 되는데 점심 먹어야 되니까. 시민 선생님 그 전부터 아 저 집 맛있어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집이 있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도다리 쑥국집에 막 모든 거치를 이제 설치를 해놓고 예, 막 이제 막 카메라 세팅도 도다리 쑥국집 중심으로 이제 막 세팅을 싹 해놓고 이제 그 딱 기다리고 있는데 내리기 직전에 아무도 도다리 쑥국을 먹지 않고 바로 차를 타고 찢어진다고 정해진 거예요. 갑자기? 네. 네. 그러니까 뭐 한 시간 전만 해줘도 사실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진짜 내리기 직전 주차장이 들어오고 주차하면서 은경아 안 먹을 것 같아. 네. 얘대로 찢어줄게.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를 주시면 사실 이제 설명서인데 그게 전화를 중요한 내리면서 얘기하는 거. 네, 문이 이렇게 딱 열렸는데 선배님이 저한테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오시더니 네가 다 정리해 하시면서 아 근데 그때 그렇게 또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좋았어요. 많은 성장의 계기가 됐고. 어떤 얘기를? 그 네가 정리. 설명서는 없지만 네가 정리. 사실 이거는 그거죠. 아까까지는 포장된 레고의 설명서만 잠깐 요거 빼고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지금은 레고를 네 얼굴에 은경아 맞춰라. 한 거죠. 이렇게. 했던 거 부분이고요. 자 우리 얼른 최진우 작가님과 토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진우 작가님은 그럼 요거 하고 있을 때 거기 뭐죠? 현 상황이 불편해서 저희 어머니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요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그때 입봉 프로젝트 할 때 네. 이제 이후영 양정호 쪽으로 이제 은경 PD가 간 거죠. 근데 최진우 작가는 그때 저도 뭐였지? 윤식당. 아, 윤식당을 하고 아, 길리했나요? 가라츠코였나요? 네. 두 개 다. 아, 길리 가라츠코 둘 다. 네. 아, 그 혹시 집 무너질 때 어디 있었어요? 울고 있었죠. 제가 집 무너질 때 진짜 기억나는 순간 있어요. 지금 피디님 보니까 생각났어요. 아, 제가 아, 그거는 약간 심쿵 포인트예요. 드디어 미담이에요. 아, 드디어 아니 우리 계속 미담 중이었잖아. 아, 그럼 그래? 응. 헷갈리네요. 네. 아니 이제는 뭐라도 상관없어요.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현지 상황에 의해서 이제 집이 무너질 때 모든 제작진들이 사실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상황이 흘러갈 줄 몰랐었잖아요. 설마. 네, 네, 설마 그러고 있었죠. 그 아침까지 거기 사실 너무 더워가지고 대수 선배님은 이렇게 상탈하고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우리 대주가 상탈을 좋아해요. 또 대주는 꼭 그런 열 그 더운 날에 촬영 가면 전 그렇게 상탈을 하더라? 진아 너무 좋지 않니? 그 되게 행복했잖아요. 네네 무너지기 전까지 네. 모두 행복했죠. 네. 근데 그때 그날 제가 출근을 하는데 이 철거 하시는 분들이 막 몰려왔었어요. 근데 그때 나피님이 의자에 올라가서 막 그분들한테 안 됩니다! 약간 아니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거기서 이제 욕하고 했던 그날인 건데 영어로 욕하고 했던 막, 네. 막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저는 사실 저희한테는 엄청 큰 리더잖아요. 근데 나피님하고 대준 선배님이 그날 눈물을 막 이렇게 울어요. No! 지금 얘기하니까 웃긴 거예요. 너무 그때 대주랑 이 라이브 할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영어가 술술 나왔다니까. 아 진짜 아, 역시 전투 영어. 네, 전투 영어. 아, 가라치코 아, 때는 뭐 가라치코 때 무슨 일이 있었지? 별일 없었으면 안 짜내셔도 돼요.
가지고는 그래도 생각보다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 큰 일이 생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생겨도 맞아. 웃으면서 얘기하면 집이 무너진 건 아니잖아.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추억을 공유한 사람들끼리는 그게 약간 백신 맞듯이 나중에 이제 웬만한 감기 이런 거는 죽을 병도 아닌데 뭐 약간 이렇게 흘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 사이렌 이번에 할 때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 네. 스태프들도 이제 여기서 일했던 스태프들이 네. 많이 가니까. 카메라 감독 누구였어요? 이창대. 창대 감독, 용욱 감독. 네. 그 뭐 헨리 뭐 현수 감독님, 네. 지미집, 은일 감독님, 뭐 거치 치만 감독님 네. 뭐 다 이제 다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아, 분들이네요. 그분들이 다 이제 집이 무너진 건 아니잖아. 괜찮아. 저희를 집이 무너진 게 아니잖아. 좋으신 분들이죠? 같이 공유한 거죠. 그분들 다 봤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그 상황을 다 같이 네, 있었으니까. 그렇게 어쨌든 그런 고생을 하다가 이제 슬슬 이은경 PD가 이제 밖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제품을 이제 천천히 마치 제 2의 탈출. 새가 둥지에서 알을 깨고 나왔는데 퍼뜩퍼뜩 거리면서 날개를 막 이러면서 엄마 없을 때 이제 둥지 밖으로 그런 느낌이죠. 이제 빠삐용 되려고 하는 느낌인데. 또 등장하시는데 대천사 뭐 오늘 모실 걸 그랬어요. 우리 대천사 박혜연 PD가 어느 날 또 약간 꿈에 나타난 듯이 그렇게 가끔씩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이은경 PD 앞에 완전 나타나시는 거네요. 그래서 오늘은 너희가 어떤 계시를 그 선배님이 저한테 오신 건 아니고 선배님한테 가서 이제 본인이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건데 은경이를 다시 돌려달라. 네. 이렇게 반납. 은경 반납 요청.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선배님이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이제 안 보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당연히 싫었겠죠. 네. 근데 선배님이 이제 제 편집실에 오셔가지고 뭐 희연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너는 뭐 가고 싶니? 이렇게 하셔서 아 저는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가서 갚아야죠. 제가 이렇게 했더니 선배님이. 야, 은혜는 돈으로 갚아. 왜 네가 몸으로 갚으려고 해?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또 대천사님의 그걸 거스를 수 없어서 나 지금 오늘 너랑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의심이 드는데 네. 혹시 박희연 내가 평생을 희연이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럴 수도 있어. 완전 그럴 수도 있어. 걔 대천사 아닌 거 아니야? 뒤에서는 되게 못됐게 막 다 조정하고 이은경 불러 와서 여기다 써먹어야지. 나 영상? 이렇게 한번 얘기해주면 걔는 근데 사실은 희연이가 와서 부탁하면 저도 거부하기 힘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은경이랑 일을 하면서 이 친구 또 잘하고 하니까 아 또 다음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저도 이런 계획들이 쭉 있는데 이제 대천사가 오늘 편집실 문 열고 대천사는 그냥 훅 들어오지 않아요. 선배님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럼 희연이가 들어온 순간 저는 이미 뭐 마음 개방. 희연아. 선배님 제가 뭘 하고 뭘 하는데 은경이랑 같이 일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도 마음속에서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아 은경이 보내고 싶진 않은데 또 희연이가 뭘 그래도 한다는데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아 저건 또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머릿속에서 저도 충돌이 막 이제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희연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줬던 것 같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심이 드는 것 같아. 이거는 거대한 음모가 지금 숨어있다.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지금 TVN 전체가 속고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대천사 음모론 제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 박장 갈 것 같은데 희연이. 그럼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박희연의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가서 한 게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김민석 PD님이 KBS에서 이제 넘어오셔서 여기서 이제 런칭을 하셔야 돼가지고 유퀴즈 시작할 때 유퀴즈 온더블럭 팀으로 가서 이제 또 그 런칭을 같이 했고 이제 또 그거 끝나고 나서는 또 정효민 PD님이 또 넘어왔죠. 넘어오셔서 일로 만난 사이. 일만사. 네. 까지 이렇게 쭉
런칭 전문 PD. 아, 그러면 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런칭하는 프로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그야말로 설명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A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럴 때 뭐 메인 PD도 고민이 많겠지만 그걸 도와서 하려면 진짜 능력 있고 잘하는 친구가 사실 옆에 딱 붙어서 그걸 해야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PD들의 런칭을 도왔으면 그게 사실 그분들도 막 어쨌든 되게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설명서 없이 던져졌던 경험들이 네. 거기까지 저를 끌고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얘기하면서 좀 들었어요. 다 내가 자 생각해봐요. 10년 전에 평상에 누울 때부터 시작된 거야. 아 그때부터. 그때부터 정해... 시작된 거야. 나연 속의 평상룸이야. 네. 거기서 누워서부터 이제 쭉. 네네. 했던 거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다가 이제 진아 작가랑은 그러면 우리 그래도 뭐 하자 뭐 하자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중간중간 이제 술을 조금 마시면서 그러니까 나영석 PD님과 이유정 작가님처럼 그런 좋은 처럼? 말을 조심하세요. 그분들은 될 수 없지만 그렇듯 우리는 그렇듯. 그분들은 될 순 없지만 우리만의 영역을 개척해보자. 조심하세요. 아, 처럼 같은 like 같은 거 쓰지 마세요. 조심. 그래가지고 네. 그런 얘기를 중간에 처음에는 하다가 보통 작가들은 이제 피디님들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작가들은 메인 작가가 된다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무서움? 공포가 있죠. 네. 누구나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제가 봤던 작가가 이유정 작가님이니까 내가? 그래서 아 이게 좀 너무 센지급하는 네. 척한 거죠 지금. 가지고 네. 아, 내가 저런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은경 PD님한테 처음에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메인 안 할 거예요. 저는 메인 안 하고 저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우정 언니 일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예능을 쭉 하고 슬기로운 의사 생활까지 언니랑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조금 힘들었나? 슬슬 또 둥지 앞에서 파닥파닥 날개가 이제 간질간질하기 시작했죠. 우리 최진아저도. 네. 어쨌든 근데 저희는 제가 이제 은경 PD한테도 그런 얘기를 자주 했을 거고 아마 진아 작가님한테도 자주 했을 거예요. 맞아요. 결국은 언젠가 맞아요. 너희들을 성장하면 너희 프로그램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진짜 중요한 게 정말 좋은 동료를 만나는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은경이한테 아마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을 거야. 네 주변을 잘 살펴봐. 분명히 너와 같이 파트너가 돼서 같이 일할 작가님이 있을 거야. 그런 얘기를 은경이한테도 했던 것 같고 뭐 진아한테도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를 분명히 맞아요.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같은 입장에선 뭐냐면 이렇게 둘이 메이드가 되는 게 어느 날 내가 아는 두 사람이 둘이 손잡고 청첩장을 들고 오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선 그런 걸 어? 내가 분명히 그래 세상에 나가서 좋은 파트너를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두 사람 내가 되게 아끼는 두 사람이 어느 날 저희 같이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선배님이 약간 이직을 아예 예상을 못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이직한다는 소문을 듣는데 제가 그 이제 퇴사를 준비하는 되게 많은 직장인들이 있는데 그 네. 타이밍이 사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좀 좋아하는 선배님들한테 언제 말할까. 결국 은경 PD는 이제 진아와 같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넷플릭스에서 프로그램을 하자. 우리 언제쯤 회사 그만두고 같이 나가자. 이게 이미 얘기가 돼 있지만 이게 뒷정리를 하기가 사실 힘들죠. 감정적인 부분들이 다 얽혀 네,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만나서 저희가 술 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청첩장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한 게 이제 이번에 한 사이렌 불에서. 그렇죠. 사실 그 청첩장 받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둘이 오는 거죠. 이렇게 하기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제품을 그러면 축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분이 좋으면서도 싫으면서도 막 되게 복잡해요. 하지만 이제 어른답게 가슴을 억누르고 그래 파트너는 누구니? 최진아 작가입니다. 그럼 진아도 데려간다고? 축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친구도 제가 너무 또 아끼는 작가님이니까 아 둘이 나중에 뭐 이런 것도 해야지 이런 것도 해야지 저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는데 둘이 이제 중간에 쑥 빠져가지고 이제 나간다고 생각하면
맞아 맞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아쉽죠 사실. 근데 아쉬운 마음 반, 아 나가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반인데 뭐 그런 시원섭섭한 그 이별 끝에 이 둘이 우당탕 쿵쾅 하더니 아, 만들어낸 게 바로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오고 있는 사이렌 불의 섬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슬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이렌을 즐겁게 보고 계신 또는 보실 준비를 하신 분들에게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재밌게 봐달라고. 네, 사이렌 지금 5화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6화부터는 더 친구들한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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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많이 봐주세요. 네, 그래 감사합니다. 얘네 다시 안 돌아오게 잘 돼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많이 좀 봐주세요. 네, 그 종종 욕은 하러... 아, 욕이 안 돼. 미담! 미담 얘기하러 와도 되잖아요. 어우, 제가 뭐 그 무슨 소리 하는 거죠? 너 나 존경한다고. 아, 너무 제일 존경. 사회적 아버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즌2 계속 지금 댓글로도 올라오는데요. 저희는 사실 너무 하고 싶고 지금 너무 뜨거운 반응들 있다는 걸 알지만 부족해요. 다 끝날 때까지 그래도. 부족합니다. 예, 네, 화력 오늘 다 이렇게 모으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4시 됐어요. 아, 4시입니다. 어, 공개됐다. 나왔대. 아, 떴어, 떴어. 절대 18호 넘어가지 마세요. 6화 시작부터 보세요. 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떴어. 아. 아니.